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자다 일어나서 얼굴이 살짝 부은 것 같아요. 아닌가? 그 머리도 약간 다 눌려가지고 다 못 보여드리겠는데 오늘 학교 안 간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저는 또 이제 MBTI가 P로 끝나거든요. 계획하는 건 진짜 싫어요. 좀만 더 잘까요?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양치하고 세수하고 오겠습니다. 세수를 하고 평소에는 제가 양치부터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텁텁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양치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양치를 하고 세안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세 개 르라고 제품, 그 여기는 이제 키스 제품이고요. 사용하고 있고요. 살짝 묻혀가지고 최대한 거품이 돼서 다 했습니다. 이제 옷을 입을 차례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제일 자주 입는 옷, 저희 학교 교복이고요. Hex Palace Academy. 어, 잠시만요. 뭐해? 집이야? 어, 집이지. 지금 성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제 양치하고 세수, 아니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제 나갈 때 뭐 입을까? 좀 이따 뭐 할 건데? 좀 이따? 아, 나 좀 이따 이제 밥 먹고 이제 브런치 먹고 이제 보드 타러 가야지, 스케이트보드. 힙하게 입어야지. 힙하. 어. 뭐 입을까? 옷이 예쁜 게 많구나. 옷이 예쁜 게 엄청 많지. 우리 교복 있잖아, 여기 우리 교복. 그래. 교복. 근데 아마 오늘 약간 보드 타니까 이걸 입을 것 같아. 이거. 후드야? 후드지, 후드. 후드 입었어. 어, 너 후드 입었어? 오, 딱. 바지는 뭐 입었어? 아, 바지? 어, 진스. 어, 그거 입었구나. 저녁에 밥이나 먹자 또 이제. 알았어, 밥이나 먹자. 어. 그럼. 니였구나. 승현이요. 이렇게 성준이가 통화하고 왔는데요. 이제 다시 옷장을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아마도 오늘은 딱 두 개 또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트래비스 스콧 아티스트님이랑 나이키랑 콜라보한 제품인데요. 저 이게 너무 귀여워요. 이거 옷장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갈아입고 올게요. 나가기 전에 택배가 좀 쌓여있어가지고 언박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택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팔라스 트레이닝 팬츠인데 요거 하나 딱 박혀있고 아주 심플한 그런 기본 제품입니다. Next CDG 셔츠. 저 3개 어울리나요? Like a brown, I think. It's like a brown shirt. Just a plain shirt. Nothing special. Yep. Next 이제 신발인데 살로몬. 진짜 교복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쁘죠? Next. 네, 일단 이거는 이제 DSN 듀가 퍼퓸이고요. 키프 매장, 일본 키프 매장에서 이제 샀는데요. 약간 복숭아 크림이 들어간 우디 머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해외 배송이라 이렇게 뜯기 엄청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무튼 블랙에 골드 팬티 도구가 약간 포인트가 있는 심플한 셔츠입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네, 이제 여기서 택배는 다 끝이고요. 카메라가 있는데 빈티지 샵에서 이렇게 예쁜 카메라를 샀습니다.
이제 약간 뭔가 컬렉션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워치마이백을 할 건데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닌가 봐 입니다. 여권, 케이스 있고요. 지갑. 제가 이제 또 곧 있으면 태국 가서 이렇게 태국 돈은 조금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크림. 이거는 비타민 없이 진짜 못 살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산 비타민. 이제 워스말 갈 때 끝났고 제가 언박싱도 다 했는데 배도 고플 겸 커피. 네, 아무튼 이제 밥도 먹을 겸 커피도 조금 마시고 빵도 많이 먹고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카페를 가서 브런치를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 카페에 사람이 많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하고 이거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네. 안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더라고요. 아마 밖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드 탄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스트릿 문화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리서치 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 약간 스케이트보더들 막 찾고 그랬어요. 제가 그 묘기들 하시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뭐 되게 재밌겠다, 와 나도 이거 하면 진짜 멋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모닝 커피 and I know what this is but morning bread with chocolate in it. 얌. 맛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보드는 이제 그렇게 접하게 됐고요. 첼로는 사립학교 처음 다니면 악기를 하나씩 무조건 필수로 이제 배워야 돼요. 그때 이제 악기를 이제 선택권이 이제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하고 더블 베이스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바이올린하고 비올라는 너무 많이 지원할 것 같아가지고 뭔가 많이 안 할 것 같은 첼로를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첼로를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뭔가 하다 보니까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약간 저를 좀 소개하자면 저는 이름은 우경준이고요. 제 MBTI는 ISFP. 그리고 저는 한국보다 영어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벌써 학생 때부터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안 좋지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커피 없이는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고? 맞다, 이것도 좀 TMI이긴 한데 빵은 진짜 좋아해요. 첼로 수업 하기 전 보드 연습을 하러 또 갈 것 같아요. 연습하고 있는 트릭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마스터 해보겠습니다. 보드를 탈 때 저는 이제 속도를 내면서 그 뭔가 스릴감? 그 느낌이 너무 좋고 이제 테크닉을 연습하잖아요. 딱 성공했을 때 그 뿌듯함, 그 이유 때문에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 연습하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알리는 이제 그 보드를 갖고 이제 점프하는 거. 아직 성공은 아직 못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다가 반복하다가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성공했을 때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트릭을 성공했는데요. 뿌듯함 못 잊을 것 같네요.